생리도 아닌데 피가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산부인과 양은정 교수입니다. 많은 가임기 여성들이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출혈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출혈은 부정출혈 혹은 비정상 자궁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상 생리와 비정상 자궁출혈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 정상 생리는 대체로 28일에서 35일 주기로 3일에서 7일 정도 하루에 중형 패드 4장에서 6장 정도를 적실 정도의 출혈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생리를 시작한 지 3일이 지났는데도 양이 너무 많아서 대형 패드 7장 이상을 써야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한 경우는 생리 양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원인을 찾기 위해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셔야겠죠. 그에 반해 비정상 자궁출혈은 생리기간이 아닐 때 발생하는 출혈을 말하는데요. 소형 패드를 묻을 정도의 소량의 출혈을 보이면서 갈색결 또는 분비물과 섞인 양상으로 출혈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비정상 자궁출혈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여성의 생리에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주기적인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인데요. 비정상 자궁출혈은 이러한 호르몬의 일시적인 불균형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고 때로는 피임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자궁궁종이나 자궁용종, 자궁내막암이나 임신합병증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정상 자궁출혈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라면 통증이 있거나 출혈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비정상 자궁출혈이 여러 원인이 있는 만큼 다양한 검사가 필요한데요. 우선은 먼저 생리주기나 생리양, 그리고 생리통, 가족력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임신검사나 호르몬 검사, 자궁경부암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원인 진단을 위해서 자궁내막 검사나 자궁경 검사 등을 통해서 다양한 검사를 시행합니다. 원인을 판단한 후에 진단에 따라서 약물치료나 수술적인 치료 등을 진행합니다. 자궁용종이 확인되면 자궁내시경을 이용한 용종절제술 또는 자궁내막 소파술을 시행합니다. 또한 비정상 자궁출혈의 원인이 자궁근종이나 자궁성분증이면 환자의 상황에 따라 약물치료나 외과적 치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규칙적인 생리기간 이외에 출혈이 반복되거나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